그 정도면 딱 된 것 같은데? 예, 예, 예. 야, 귀여워. 네. 땡큐. 건우야, 그 기계 조심해라. 예, 가네, 수공업. 되게 은근 행복하네.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경호대사 있는 것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. 아, 건우야. 환자들 생각해서 좀 참아라.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아, 그 떡볶이집이나 설렁탕집에서 쓰는 큰 용기나 실러 같은 것도 사야 되지 않나? 그러니까 그 사각형 통에다 밀봉을 하면 데워서 거기에 바로 밥을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요? 일단 이걸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하루 이틀 후에 먹어도 맛이 똑같은지를 봐야지. 안 그러면 나 이거 안 해. 똑같이 맛있겠죠. 하여튼 우리 아빠 카레에는 완전 까탈스러워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명장이시죠. 아, 그러면 저 한 3팩 정도 저기 꽃가게 사장님 드리고. 그래. 저도 같이 갔다 오면 안 돼? 이거 앞이에요. 아, 왜? 갔다 와, 누리. 아니, 죄송한데. 이것만 하지. 김설이, 너 다 알면서도 말 안 하고 구경한 거지? 뭔 소리야? 너 지혜 씨 친딸 아닌 거 알고 있었지? 와, 너 진짜 쓰레기구나. 말해. 너 나 엿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? 진짜. 말하라고. 놔 이거. 말해. 친딸이건 아니건 뭐가 중요해? 지혜 씨도 네 실체를 잘 아는데. 말 다 했냐? 어? 야,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? 어? 놔! 야, 너 뭐라고? 어차피 신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유, 아유.